모델하우스급의 모던한 인테리어, 별다방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있는 휴게공간, 태평양만큼 넓고 없는 게 없는 공유 오피스, 경기도가 허락한 품격 있는 공유 사무실, 경기도 중앙 협력 본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청 방송국이 제대로 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경기도가 경기지역 시군,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입니다. 한마디로 경기도의 대외협력을 위한 전초기지이자 도와 시군의 협업공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가 아주 눈부시게 새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공정실과 평화실 등 다양한 규모의 접견실을 갖춰 경기도 시장 군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직원 모두가 국회 관련 면담을 진행할 수 있고, 경기 지역 시군과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 파견 협력관을 위한 사무 공간도 있답니다. 출장 나온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스마트 워크숍과 다목적 회의실은 핫플레이스. 아늑하게 꾸며진 북카페는 출장으로 피곤한 직원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좀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급하게 자주 출력할 게 있어서 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국회나 정부 부처에 그 출장을 왔을 때 마땅히 대기할 장소나 업무 공간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번에 중앙협력본부에서 사무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박하지만 알찬 개소식을 가졌던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민선 7기 경기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제21대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 그리고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중앙부처와 협력하기 위해 세종시로 출장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도 한번 알아볼까요? 컴퓨터부터 프린터기까지 업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이곳. 세종청사 출장자를 위한 스마트워크숍과 휴게공간, 그리고 도내 시군과 함께 긴밀한 중앙부처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군 사무실을 또 추가로 마련해 세종사무소의 사무공간이 두 배로 커졌습니다.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확대 이전 축하합니다.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 복지사회로 견인하는 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중앙협력본부가 더 넓은 공간에서 더 크게 잘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여러 현안들을 안내하고요, 협조하고 있고, 예산, 국비 예산과 또 입법 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 4,300억 정도를 살려내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 적극적인 31개 시군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화이팅! 품격 있게 사단장한 경기도의 공유 사무실,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출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